그래요. 한효수 씨 말이 맞아요.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요. 민 실장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성급함 때문에 한효수 씨 곤란하게 만들 뻔했어요.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아는데 한효수 씨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. 회장님께는 잘 말씀드렸어요. 미안합니다. 하지만 이런 감정 처음이라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한효수 씨가 자꾸 궁금하고 걱정되고 생각나고 웃어주면 나도 따라서 웃게 되고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픈 것 같고 못 먹던 토마토도 먹게 되고 이런 게 좋아하는 거라면 나 한효수 씨 좋아합니다. 하지만 이런 감정 한현수 씨한테도 민 실장한테도 모두에게 상처만 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인했습니다. 부인할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일로 나 배척하지 말아요. 지금처럼 우리 좋은 상사와 직원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수 있죠? 네. 그래요. 알고 있었죠, 그대만. 이제 그